아이고 여기 올라서 아니랑 착 보니까 그냥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아주 경치가 시원하고 좋수다. 이 마을이 옛날부터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선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이 유명한 마을 아닐까. 우리 둘인 때부터 어른들이 공부하라 공부하라 해도 무사경 공부하기가 슬퍼신디사. 그 어른들 공부 시킬 때 보면 어이 그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여기 했단 말이야 옛날부터. 아 근데 진짜 공부한 걸야 놈 주는 일이 생겼다는 속에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계약이 구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일을 내고 가지 못한다 했어. 그거하고 거기를 이제 매매 계약하고 내 도시 이행이 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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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철려 왔구나. 아이고 그래 이거 밥은 먹어 사주게. 이거 그건디 공부하는 사람이 무릇 이거 먹는 것에 이자락시 거여 그네 배불어 보면 공부가 돼 이게 이거. 또 공부도 먹으면 해서. 아하 참 거참 그 옛날 중국에 백의 숙제가 고사리만 먹으면 했대는데 이걸 안 다 치워버려. 걔도 걔 허여운 성의를. 에헤헤헤 이 사람 참. 저 내가 진짜. 어 공부하는 사람이 거기도 다 밥하고 고사리만 먹으면 되지 배부렁사 이거 공부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아이고. 참 치워 치워 이거 치워 놨는데 나는 싹 치워 싹 치워 난 이건 이거니 난 고사리하고 밥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 진짜시야? 어게 우게 우게 어 뭐야 나네 난 많이 드시소 예? 공부하자 하면은 걔도 배가 골짝해야 되매. 옛날 중국에 백이 숙제는 고사리만 먹으네 예? 한 사람도 있어. 나는 이거 썰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이건 남은 먹음신데 야 그래도 거져가볼래니 그래 다 거져가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야 이거 부동산이 분석행위 야 난 그리고 잠시만 이거 법조문을 봐야 되는데 이거 여보. 불렀어 그냥 그냥. 숙소에서. 그래 그냥 그냥 그냥. 일 갔다 올게. 그래 그냥. 아이고 요새 뭔데 아픈데 이거 챙겨 먹고 가야지. 예, 챙겨. 운전 파손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댕겨.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쭉 댕겨 쭉 댕겨. 아이고 좀 더 먹지. 아이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응. 옷을 이렇게 잘 입고. 걱정하지 말고. 그 오늘 저녁에 시원하게 동태탕이나 좀 끓여 먹으면. 그래요. 요쯤 되면 당신 동태탕 먹고 싶을 줄 알았어. 내가 아주 맛있게 끓여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 갔다 와. 수고해. 그래. 집에서 놀지만 마라. 청소도 좀 하여놓고. 알았죠. 알았죠. 아니 조심해서 잘 다녀와. 돈 많이 벌어. 많이 알아. 벌어. 알았어. 잘 다녀와. 꿀대 주차해. 우리 마누라 힘든다. 이거 먹으면 참 좋을 거요. 오늘 저녁에 아주 그냥 만나게 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 좋아하는 박하사탕인데 여기. 아이고 박하사탕 우리 마누라 좋아하는 거. 아이고 참 좋아하겠네. 아이고 누님 잡으러 뛰가. 아이고 이런 집안일 하지 말래. 난 고자도록 이거.
걸린나? 아 요즘에 뭐 남자 여자 뭐 구별 있습니까? 시간 나는 사람을 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아이고 게 남자나 여자나 게 어머 그냥 저 과두검이랑 이제 올라온다 게. 너 그냥 그 대학 보내 가면 주세 시키대 그치록 절관으로 어디로 빌려댄 게 뭐니 고작하는 게 집이 더 빨래오고 이 바쁘고 걔는 어머 너 영원히 지금 그 크게 공부 시키고 있는 줄 알아? 아이고 너 동네 부끄러움나 못 살쳐. 너희 다시랑이 진짜 집에서 눈이 보이가 달랑 너 아는 척도 하지 말라. 아이고 창피야 아이고 창피야 아이고 아이고 요즘에는 아이고. 남자들이 요리 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책으로 쳐줘요. 아이고 예예예 예, 예. 걔는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저 집안일 할 거 다 알아. 이 애착혀 애착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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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태자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건데 그냥 누님은 그냥 속생이 하시네 그냥. 너 혼대 더 맞아 이런 새끼야 이런 새끼야 혼대 더 맞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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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 어느 지랑 딸 거라지 서방도 없고 꽃은 무서역 많이 피우신 거야. 이거 어느 지랑 다 딸 거라게 속상해요. 아이고 내 팔자가 무슨 팔자라 형 서방은 무식어서 임신지사 저 아방 헛구만 정신 졸렁 조금만 도와주면 일도 수월할 건데 이거 어느 사람 탓하고 희한하네 뭔 일 있나?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희한한 일이네. 내가 그 요즘 경로당에 가가지고 아, 예, 그 예. 어르신들 서예도 가르치고 아. 다 한 다음에 지금 동네 한 바퀴를 촥 지금 내가 돌고 있는 중 아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 뭐 제가 꼭 할 얘기는 아닌데 뭐 무슨 얘기? 아침에 사모님은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혼자 맨날 그렇게 힘드시게 하시는데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옛날에 조선시대 그 선비님들도 낮에 일하고 밤에 응. 공부하고 하셨어요. 아이 사람은 무릇 남자는 예. 책도 공부하고 해야 이 집안이 다 융성하는 거 아니요 이거 이 사람. 그리고 이거 이 남자가 이거 지지빠이 뭐냐고 이거 뭐 들렁댕입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거 남자 여자 구분합니까? 이거 시간 나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거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지 이거 무슨 시장방이지. 아니 참 이상한 어르신이네 진짜. 네. 아니 뭐 시장방이 놓고 뭐 어떠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요 지금. 너무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요즘에 뭐 시장방이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뭐 시장방이 뭐 남자가 어쩌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장방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잘 삽니까 이렇게? 아 사모님 맨날 밭에 가서 일하고 혼자 네. 맨날 빈둥빈둥 놀다가 그거 좀 얘기했다고 뭐. 빈둥빈둥 놀다니나 집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을 이 사람. 아니 어디 툭툭 쳐요 어디를. 아니 지금 왜 그래 이렇게 툭툭 아니 이렇게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내가 왜 건드렸어 장난할 거야. 장난하고 아니 있잖아요. 아이고 장난아 예! 아이고 너무 참 아이고 너무 참 이거 아이고 동네 부끄럽게 이기서 무시가 됨지가 그냥 무사 싸움서 무사. 아니 먼저 성질을 건들지 않은 중 아니 사람이 그거면 싸우는 거라 지금 또 싸워봐 또 싸워 아이고 누나 가위가 아니고 아이고 진짜 그냥 아이고 창피해요 아이고 창피해요 아이고 진질나라 진짜 가게 집이달 아니 선비 무기를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마 집에서 싸우는 게 선비냐 다 꺼지 아유 진짜 아이고 창피 싫어 그냥 아이고 못 삭혀 나가 진짜 그냥 아이고 무슨 일이고 하게? 아니 누가 이거 마십디가? 야? 아이고 이거 누가 이 반댕이 되고 이거 커피까지 이거 어떤 일이고 하게 누가 나요 디가? 아이 그 용연이 이런 사람이 말이지 나는 응. 무식한 학자로 보지 않냐고 말이지. 아이고, 안 그 사람 그 용연이 형하고 나 그 딱지 학자를 떠나서 한판 붙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다섯 방을 때리더라고 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구백끼리 부르는지 아버님 어디가 맞아 은행이 나 아직도 나 용인이 할 사람이 아버님이야. 아이고 고구백
나 그 자랑지 나 한때 때는 거지 다른 때 때리더라고 아이고 용영이 하지 마 이수가 아 너 누구고 아이고 저 장보고 하신지야 용영이 하지 마고 만날 왔어다 네가 무사 우리 용영이 조잠시 아니 우리 저 서방 어떤 저치룩 만들 수 있을까 네 너네 서방만 건강하지 않고 우리 용영이도 지금 눈탱이 밤탱이 되불고 지금 막 분대가 맞고 난리가 났죠 그래 한번 보게 봤어 멀쩡해 얼굴이라도 한번 봐서 어떤 작산 아이들끼리 한 두루내기도 아니고 그쪽에 쌉기도 하고 동네에서 어떤 거다 보면 말다툼도 오는 거죠. 무사 각시가 끼어들은 거기서 저. 경혜도야, 그걸... 우리 서방냥 집에서 공부에 끼워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경 어디랑 싸움질을 박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 마시. 나도 알다마는 너네 서방 공부도 잘하고 오늘 보나 싸움도 잘 내라. 아이고 진짜로. 야 말 그 할 곳지 말라. 그거 또 남자들끼리 하는 일에 무사 여자가 조조조조 들어가기네 그러시 이게. 아이고 알았어다. 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아이고 걔는. 동생 저 관리라 잘 없어. 아이고 부러져 빗짝빗. 경아나 그 각시가 나선 건기가는 서방이 점점 버릇이 강 들어가는 거 아니라게. 아이고 그냥 뭐 해가면 여자가 그냥. 아이고 눈 또 무사 나왔니 이게. 고만이 들가 누엉이시라게 누엉이서 경아나 이쪽 매복쟁이지라는 거 아니라게. 들가. 아이고 그냥 호나이나 그냥. 아이고 쏙 터져. 아이고 심장 뛰었죠. 아이고. 빨리 그냥 꽃이라도 탄석이에. 아이고 나 지금 속상해요. 그래 지금 꽃딸 정신을. 아이고 진짜 이 사람이. 아이고 고지 도와 줘야 빨리 끝날 거 아니고. 아이고 아이 꽃을 나고. 딸이 온 사람이냐? 엄마 다목사님 얼마나 재미나 알았어? 재미는 무슨 꽃 따는 게 재미있어? 이놈 혼자만 꽃 따면 재미있어? 나 책 보는 게 난 재미있어. 아이고 그래도 이리라 도와주면 그 책을 보다가 말든가 혹시 도와주면 해야 될 거야.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 방송 그. 장보 TV 하시는 강창보 선생님 아니세요? 아, 내가 그 사람이요만은 진짜 맞으시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임대차 계약 진짜 안 돼가지고 포기당할 뻔했어요. 아, 근데 덕분에 덕 좀 받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그 막 저 뭐 물어봤던 사람이 네, 보면... 저예요. 아, 예. 선생님, 예. 저도 예. 집 매매 관련해 갖고 정말. 사기당할 뻔했는데 선생님 그거 아, 그 사기당할 뻔했던 네. 그 사람이로 야, 이 사람 상고 TV 보고 진짜 어, 지금 제가 그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좀 민법하고 저 부동산에는 또 굉장한 지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죠. 이렇게 네. 이것도 연인데 어.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사진? 있어요? 사진? 네, 네. 하나, 둘. 아이고 좋아요. 내가 무슨 팔자가 이 더러워가지고 저런 서방 만나는 거니. 아유 서방은 이시나 마나. 아유 속상해 내가. 아이고 너무 좋아. 아이고 집안일을 하고 저렇게 아우 좋아 하면 좋지게. 너만 잘 살라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형그. 아 안녕하십니까. 창보TV의 강창보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도 좋고 책도 좋지만 이거 아이고 이걸 공부 안 되냐 아이고 이게 저리 갔어 책을 태우면 되는 거야 이 사람아 나 귀 같은 책을 태우면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책만 보면 밥이 나오니까 밥이 문제인가 이 사람아 책은 참어 책은 마음의 양식인데 이걸 태워 안 돼 네가 가서 아이고 나 아니 평생 공부해 보고 책을 태우는 게 알잖아 아니 책을 대하면 나를 대하는 거 아니다 아이고 저 창문에 저거 어떤 싸움 저 책들 맨날 캐아보는 상이요 예. 창고가 저 공부 어린 때부터 공부 잘하고 거기 있는데 저 캐아보면 돼요. 아이고 개매 말이라 이게 개매 말이라 아이고 참
장부각시도 겨울만 해주기게 만날 뻔한 장부각시 혼자만 일러오고 용심 날만도 오고 책도 태울만 했으다. 그럽사 가게. 생일 마음이 양식이니 이거 해왕대 기다려서 아이고 나니도 영어면 안 되니니 아이고 난 생각한다. 아이고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을까? 아이고 아이고 걔! 아이고 이놈! 아이고 용량이라! 이놈 시키기다 그냥! 아이고! 신문지나 태워야지. 놈 공부하는 책을 태우면 어떤 거냐고. 경비도 일은 험한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고 하게. 아니 책 태울 거랑 말을 거랑 태워야지. 그냥 과자랑 태워. 태우기 없니까. 아휴 나 진짜 속상해. 아휴. 어느 사람이 이거 일은 다 할 거라게. 아이고. 아이고 창고 처지를 댕기다 무난지지 완식구나 이게. 아이고. 아이고 어째 남학 처집디가? 아이고 창고 처집 못된 오죽댕이 저리하람시냐. 너 만낭이 헐리하기 전게 막 허다한 버처네요. 그뭐 때문에만 시게? 집비전게 어떤형 회전하나 너가 헌대는 영 찾아놨죠 이게. 예 집비전 등기는 양 그건 나가랑 그냥 한 번에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네 그건 밭은 어떤 거지 님신이 밭도 그 아이고 유작이 그거 밭저 이전 허래는 거나 양 오늘 저녁이 삼촌네 집이 찾아가그네 그 서류 그냥 먼딱 받으래 가구다. 예, 하나 걱정하지 마서 나 그냥 상부가 씨나 잘 내쿠다 걱정들 마. 얘기 나 이심은 그런 건 그냥 환방이 할까 아니고 그러나 나 오늘 저녁이 찾아가구다. 고마워. 아이고 경호도 서방이래. 아까 하는 거 보는 게도 동네 인심은 안 잃은 거다. 그런 게 어른들로 도와주는 거 보고 어른들한테 하는 거 보는 게도 공부한 보람이 이신 게게. 아이고 그래도 서방이래게 그거 하나는 기특한 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살펴갑소. 아이고 용량아! 뭐 최종 뭘 어떻게 따는데 이거 뭐 도통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한자가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저 오빠 띠 그 밭 다 날아. 띠? 어 이제 우리 집 망했어. 이거 하나 이거. 걔는 이 집에서 밥만 하지 마라 공부라도 그런 거라도 알아보라는 거. 하지 말고 저. 아이고 자기 밭 알아보라게. 자기 이거 밭날 밭날아가. 아이고 이놈 좀 알아보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빨리. 아이고 또.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그냥 기죽이 수가 안 나요. 소중히 여기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해. 아이고. 구석에 그 책 사와시는데 실을 거 뽑어.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저 사람 나 저 택 태워보난 하늘이 거멍해네 막 무너지는 줄 알아 막 가슴 막 거멍하랑 나가야 제주시 바퀴 막 돌아가지고 이거 싸운 거 맞으냐 안 맞으냐 아이고 아니야 이거 다 이거 법법 서진 거 아니라 이게 법법
나 이 법제만 들어가도 점자당 벌떡벌떡 깨나지. 아이고 이거 나 이 책 때문에 이제 이제 사라지겠네. 밥 안 먹어도 살 거. 이제 밥을 좀 밥어서. 저 개식과.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잘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목디가?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아유 죄송했습니다. 죄송 먹고 아닙니다 손 꼬지고. 예예 아이고 죄송했습니다. 아이 알았수다마는. 예예 예. 우리 누나 일 때문에 아주 큰일 났어요 저희 집이. 아이고 무슨 일 났나 시기. 아이고 뭐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도장은 뭐 도장 찍을 일이 있어. 저기 옛날 대들을 내려온 땅을 누님이 그 땅을 갖고 있다가 누가 뭐 도장 찍으라고 그냥 찍었대는데 보니까 무슨 뭐 최고 통지서가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야, 그 잘못된 그 감류당이 그렇구나 이게. 예예예 예. 예. 그러고 있는데. 그럼 그 밭에 그냥 저 넘겨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난 그냥 이제 밭에만 가그네. 이제 저 집사람하고 밭에만 이럴 거. 예. 지난번 제가 죄송했습니다. 저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뭐 이렇게 별거 아니어도 그래도. 저 농사 짓고 한 걸 이렇게 갖고 왔어요. 좀 이거 검은 거는 이거 예예 예. 콩이에요, 다 콩. 예 몸에 사람 몸 중에서 최고 종게 콩이에요. 아니 무슨 이런 거 꼬지 가정화근에 막 크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과정화근에 이건 또 뭘? 예 저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좀 사왔습니다. 아, 이거 저 집사람 아니 경혜도 나 저 뭐 예. 하는 걸 나 당초 못해 나 지금 지난 생각하면 자다가도 나 지금이 아니 경 난 못해. 저는 몰라도 제가 예전에는 막 그랬어도 지금 자세가 좀 무릎도 꿇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 감류 풀제는 그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닌데 참 그걸 아시지. 동네에서 경사 엄청 세게. 아니 난 못해. 나 지난번에 생각하면 이 진짜 자다가도 울컥해가지고 나 지금 공부가 안 된다네. 제발 부탁해요. 예? 제가 왜 아니 됐다는 하니까. 제가 웬만하고 와서 이렇게 부탁하겠습니까? 땀 좀 먹고 파도 보내 생겼어요. 아니 무사구름 속에 이 사람은 눈물 흘리지 말아야 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거지 막 저 신경 써주는 막 이제 공부한 보람이 남신 얘기야. 이게 아이고 먹여주면 안 될 건가? 아이고 먹여 안 될 지 이게 아이고 이거 먹여주면 어쩌게? 아, 이런 맛에 공부하는 거라 이거 참 걔도 사람이 무릇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어 봐봐. 나 이거 그걸 곧 해결해 줘서 되면 이게 걔도. 아까 쌌다 그래 이걸 확 이게 보니까 이게 최고봉고 이거 딱 맞네. 오 맞아 옳지. 요거를 딱 적용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딱 되는 거야. 무효되면은 그냥 그 쳐다지는 거라. 이야 이거 나 이제는 딱 돼서. 야 계속 미각씨가 이거 도와주나니. 야 나 이거 너무 고만. 나 이걸 아이고 밥은 안 하지 뭐라. 아이고 나 이 기록 좀 하지. 아이고 나 우리 각시 때문에 이거 책사라도 걸어야겠다. 그 용영이신데 가게 아니 이거 딱 해결해 용영이신데 가게. 내가 잘못했어. 더 빨리 구한대. 나 이번에 진짜 판 날라가는 줄 알았어. 진짜 고마워.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런 때 도와줘야 돼. 아이고 진짜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아 내가 평생 안 잊을게. 어려운 일이시면 그냥 다도 그들이나 뭐냐 어떤 뭐 부동산 문제이시면 다시 다고로.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나 반 넘어가는 줄 알고 완전 죽을 뻔했어 나. 아이고 아, 진짜 많이 관계. 아이고 진짜 고마워. 아이고 내가 평생 못 잊겠어 진짜 어떻게. 누나 누나 해결 다 됐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이고 해결 다 됐어 해결 아이고 무슨 말이야 거기 해결 그거 다 아이고 천천히 그러고 아이고 장부가 요번에 그 일 다 해결해 줬어요 아이고 이제 난 살았어 아이고 살았어 이제 받쳐주는 거가 예예예예 아이고 이거 고마움 이거 고물렀다가 붙고 이거 아니 나 지금 지난번에 한 거 하도 떠려보나 아이고 나 숭례미당 청보진어당 걔도 딱 초만에 걔도 동네인데 그거 저 대결이들이 아프게 걔랑 그날도 우리 창보 우리 창보는 세 대만 때리고 이민 다섯 대 때려서 그나 시킨 거 양 난 뭐 동네 난 양 그 뭐 아이고 진짜 보자 훌륭한 날인 줄도 모르고 우리 그냥 막 이때만 아이고 이 공을 어떤가 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약간 영을 뜨게 아이고 무서워 길을 잡아라 아이고 약간 인종을 잡아라 내가 가진 그 학문과 지식들을 나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기에 아직도 우리 세상은 살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려. 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저처럼 멀쩡한 사람도 뚜러미 되는 우리는 기꾸냐 바짝없어입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 뚜러미 돼가는 거라?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똑똑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보면 볼수록 또 뚜러미 돼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나 김종두 시인님이 경 얘기한 거 아니라게. 탈당범인 요가지는 예. 아. 이 제조어도 어렵지만 영 드르멍 배암시민 다 알아진다는 하는 소리라. 이제 또 들으면 들을수록 또 그렇지. 배우면 배울수록 아, 또 알아지는 게 또 제주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저희 오늘도 제대로 배워볼까요? 오케이. 아니 있잖아요. 오이고 이거 장난 아니에요. 매출 날이 났어요. 허운되게 또 꼬라 그럽죠. 아이고. 무사 싸움서 무슨 일로 싸워? 오! 왜 똘똘해져 이제 원님이? 제가 정신이 귀가 트이나요? 오게 오! 어, 귀꼬냥이 뻑뻑 떨라 젊죠 이제? 오. 무사 싸워? 무슨 일로 싸워? 그렇지 그런 뜻이. 거지 그럼 방송국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 무사 싸움서 오 그렇지 오, 그런 똑배고 왜 자꾸? PD나 작가가 둘이 싸우는데 다 네. 어른이야 나보다 네. 어른이야 그럴 때는 무사 싸움수가 물어보는 거지 그건 왜 싸우세요 이렇게 왜 물어보는 싸우세요? 거지 오 알겠습니다 오 더 보카 아 그럴까요? 아이고 용윤이 아주 상이수가 아 너 이렇게 고 아이고 저 창부 가신지야 용윤이 아주 방금 만나러 왔으다 따지러 왔으니 우리 용윤이 조잠시 아니 저 서방 어떤 저추룩 만들 수 있을까? 네. 우리 서방 어떤 저추룩 만들 수 있을까? 저 아까 상황 보니까 우리 남편 왜 저렇게 만들었어? 그렇지 저렇게가 제조로 뭐라고? 저렇게 서방? 아, 네? 어디 불안스러움이 들어왔어요. 우리 서방? 저추룩. 저추룩. 저토록 이런. 저처럼 저렇게. 아 저렇게. 저렇게. 그럼 추룩. 야이 무사형 착한 추룩임서. 네. 야이는 왜 이렇게 착한 척 하느냐 이거지. 아~ 예. 추룩은 뭐뭐처럼. 추룩, 뭐뭐처럼. 뭐뭐한 척. 잘나면 잘난 추룩. 잘난 추룩. 잘난 척. 어. 예쁘면 곱딱한 추룩. 곱딱한 추룩. 척. 예쁜 척. 멋진 척 하는 건 멋진 추룩. 멋진 추룩. 한번 추룩을 이용해서 말을 한번 골아봐. 여러분 저는 곱딱한 추룩 하는 게 아니라. 곱딱한 겁니다.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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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삼촌들 보면 숭취해 놓는다 숭취해 내. 아이고 창고 처지래. 아 이거 싸워그네 막 속상했구나. 니디완 식구나 이게. 니디완 식구나 이게. 니디완 식구나 이게. 여기 식구나게. 식구나게 뭔 뜻이라? 식구나게. 식구나가? 야 저기 씻고 싶은 거면 하라방이 저 사람 찾아가네 다니다 그네 뭘 씻고 싶다는 말이냐? 같이 등록도 그네. 하고 귀고냥을 바짝 해그네. 아이고 야 어디 가시니?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아이고 이디 식구나게. 여기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구나. 여기 식구나. 식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렇지. 찾다가 여기 식구나. 그렇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삼촌. 너무 어려워요. 그 언어는 나가 쓰던 네. 말이 아니면 다 어려운 거라. 그건 어쩔 수 없어. 네. 어쩔 수 없이나 빨리 배워가네. 빨리 표현하는 게 좋아. 자꾸 표현하다 보면 네. 그게 나의 언어가 되는 거지. 자꾸 듣고 그렇지. 보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욕망죠. 얼른 빨리 제주 도민이 돼야겠어요. 얼지구나. 네. 삼촌 오늘 단어 어떠셨어요? 나야 뭐 팽시에 걷는 말이나 뭐. 네. 해란 어떤에서? 두럼댔다가 정말 왁왁하고 정말 너무 어려웠지만 또 삼촌이 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똑똑해져서 갑니다. 맞다게 살당 범인, 듣당 범인, 곧당 범인, 보당 범인 다 낫게 되는 거라. 이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해줘야 이 언어가 살아나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찾아올까요? 네. 네 지금까지 기꼬냥 바짝 없어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자랑도 나도 몰라. 그러니까 마을에 보면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장기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찍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1인 미디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죠.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 없다. 사람이 하나 없어. 그게 진짜 사람이 너무 없다. 저기 누구 있다. 야 이거 뭐 공사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장님 아니야? 이장님! 예 이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뭐 공사님 수가? 예 여기 우리 상가 니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라고 가는가. 여기가 여기 그 이제 앞으로 무용춤 해가지고 박인자 대한 무용소 양산센터장님이 해가지고 얘가 지금 한 20년 있다가 촬영 오면은 제가 한 70 넘어서 한번 춤 해가지고 그럼 20년 동안 배워 후가 있고 예예 20년 동안 배워 후가 그러면 요 문화곡관에 대한 홍보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문화곡관 잠깐 예, 제가 예. 제가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자 시간은 정확히 30초 되는 30초 20초 정도 20초 정도 오케이 자 준비 자 20초 안에 저희 카메라 저희 큐 예 여기는 저 5년 전에 윤덕현 원장님께서 우리 서해로서 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과 소통하기 해가지고 문화국관을 만들었습니다. 윤덕현 원장님 해가지고 그나면서 이제 까떼야요 까떼야요 그나면서 이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얘기해야 돼. 우리가 너무 과거 얘기만 과거 얘기 그럼 이제 다 줄이고 이장님 오셔가지고 이 문화국관은 이렇게 이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자 큐 여기는 앞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는 앞전에는 내가 서해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춤으로서 여기 우리 주민과 소통하고 행복과 기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자 마지막으로 춤으로 세세요. 아니 마지막으로 자 둘이서 문화국관 사랑해 주세요 한 다음에 춤으로 했어요. 한 다음에 덩실덩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이쪽. 문화국관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운동으로. 자, 어휴 좋다. 오! 어휴 좋다. 어휴. 이야. 상가리 제기왕. 제기왕 제기왕. 자 그러면 도전하, 아 도전하실 분. 아니 혼자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자 우리 어르신하고 또. 자 지금부터 우리 상가리 어르신 중에 과연 누가 제기왕이 될 것인가? 제기왕 선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지금 우리 정자회 분들은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모였고 중앙에는 특이하게도 야 몸석부에 장기판을 깔아놨습니다. 우리가 저 가서 이름이대로 우리 장기 중계를 한번 해보자. 한번 일단 가보시죠. 장기 중계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수고합니다. 야 아이고 이거 예예 예, 아이고 우리 노인회장님이과 아이고 걔 저 이제 어떤 노인회 삼촌들 다 모인 장기도 믿고 와. 장기도 두고 그자 영이디서 영 오락도 하고 오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예. 경제 영협 주게 그래 우리 저 이왕 온 김에 여기서 뭐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장기 잘 모르지 너네 때니 저희는 잘 알죠 이걸 뭐해 장기로 알까기 알까기 장기로 알까 아니 난 장기가 알을 까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밖에 있어 근데 야 근데 알까기라는 게 그 놀이가 있어 장기알로 하는 거 이걸 오늘 해봅죠 우리 형 펜을 나눠야 될 건데 어떤 나눠면 좋고 우리 아까 청년회장이라는 수가 예 청년회장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예 지금 펜을 우리가 나눠봐야 될 건데 어떻게 나누면 가장 이 뭐랄까 적합이 잘 될 때는 공부해 노인회 이장님이 계시니까 예. 노인회 팀하고 예. 그리고 좀 젊으신 장년 팀하고 아 장년 팀하고 예. 혹시 저 우리 청년회 장님은 연극을 해랍디가 아무 말을 하는데 노인회 팀하고 장년 팀하고 하나 둘 셋 동남 화이팅 점 젊은가 굵게 가야지 상가리 화이팅 아 이거 이름 미디어 해야 되는데 우리 뭘 해야 되지? 가만 있어봐, 우리 마을 아니야 오랜만 가요 안 오니까 마을 어떤지 우리 개발 위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예, 예 개발 위원장님 예 저 장보우다 예. 아 그 글로 바로 구왕 예 그럼 거기서 만나는 걸로 하게 예 알았어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그거요. 야 여기 개발위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죠 이게. 네. 아이고 우리 개발위원장님. 아이고 먼저 안 계시구나 마시기야. 아이고 예 여기에 예 아이고 예 개발위원장님. 아이죠 예. 자 이제 잠시. 아이고 개발 위원장님 예예 이거 저예요요 야 이거 좋다 보배기 예 평소에 내가 여기 줄게 찾는 곳인데 예. 이 국수가 예. 손수 저 주방장이 끓이니까 예. 맛도 좋고 예. 작은 가게지만 예. 하루 그 인원이 한 150명이 왔다 갔다. 개미 소문 들었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만 있으면 내가 저 큐 허문 양 드십시오 양 드시고. 거기 술도 한 잔 돌아. 야 이게 이거 뭐 이거 진짜 이걸 다 먹으려고 하고. 아니야 이거 그거 뭐야. 자 지금부터 우리 상가리 어르신 중에 과연 누가 제기왕이 될 것인가? 제기왕 선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 상품 소개. 네. 처음에는 꿀과 모과가 함께 섞여 있죠. 아~ 목이 아프다, 컬컬하다. 네. 이럴 때 직방이죠. 모과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다. 네. 첫 번째 우리 도전하시는 어르신은 성함이 강용구. 강용구 어르신. 지금까지 제기차기에서 제일 많이 찬 기록. 다섯 개? 다섯 개. 78년 살고 다섯 개가 제일 많이 찬 거. 다섯 개. 자, 그렇다면. 해보겠습니다. 강용구 어르신 과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일단 됐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이분이 제가 아까 연습할 때 봤는데 바지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제기를 차겨서 바지를 이까지 올렸어요. 그렇죠. 자 도전합니다. 다섯 하나 둘 셋 네 개. 아! 자 그렇다면 현재는 다섯 개이신 우리 어르신이 1등인데요 중요한 건
어르신 중에 좀 젊은 어르신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의상도 그렇고 가장 젊은 66세 되신 아버님이 처음이다. 화이팅! 프로 짱이! 세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8세 어르신 다섯 개로 목과 차의 주인공에 선정됐죠. 박수! 저기 저 사실은 다섯 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다섯 개는. 네, 근데 오늘 1등 했습니다. 소감. 내가 얇은 먹었는데 1등 했다고 했는데. 이제 모과차는 집에 가져간 정도 아닌데 경호단에서 같이 내실 겁니다. 아, 경호단에서 같이 내실 겁니다. 아, 달아난다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선물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선물. 자, 이 두 번째 선물은 갈아 넣은 마. 마입니까 이게? 건강을 챙기는. 이거 한 끼만 먹어도 좋습니다. 든든해요. 네. 자, 이 건강에 필요하니까 우리 총무님이 지금 아까부터 이쪽 오셨어요. 총무님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 미션을 이기면 저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 도전합니다. 은희 씨와 함께. 두 분이. 저요? 네. 어떤 걸로? 탕수육. 탕수육? 네, 마주 보시고 탕수육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탕수육. 아, 저 탕수육을 가져갈게요. 마, 마 한 상자를 가져가게 됩니다. 준비! 탕수육 시작!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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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님의 승리! 축하드립니다. 어렵다 전화 잡아요. 봐봐. 도전. 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일단 선물을 뭐 걸고 갈까요? 선물! 배고플 때 한 끼만 먹어도 든든해요. 아, 미숫가루. 아 배고플 때 없어요. 미숫가루 그것도 그냥 미숫가루 아니. 블랙푸드. 자 미숫가루 걸고 우리 어머니는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춤! 아 지금 춤추는... 잠깐만. 그러면 자 음악을 틀어줄게 잠깐만요. 예. 반응이 나오면 미숫가루! 예. 잘 쳐주십소, 예! 자 춤을 춰야 돼!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내 나이가 돼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자 우리 어머니 아니야, 평소에도 형 하여튼 음악만 나오면 막 춤추고 막 재밌구나 해. 예. 그게 오래 사는 비결. 예, 건강의 비결. 겨자를 이렇게 건강. 아 건강. 우리 저 어머니께 그러면 블랙푸드 미숫가루를 선물로 드립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제 신발을 가지고 이제 양궁을 나서 양궁. 우리는 양궁을 또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활쏘기. 그렇지! 아이, 뭐라. 자, 그렇다면! 자! 왜? 그렇지! 아이, 됐어! 자! 우승하신 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느라고 기운이 푹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드시라고 맛있는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우승하신 분에게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준우승하신 분에게는 또 우리가 자꾸 바닥에 앉으면 무릎이 아프고 그러니까 방석을 선물로 소방서를 사랑해주신 전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소방수다 상가립의 알까기 선수권 대회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총무님, 네. 마무리 오늘 그 경기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저 주기 게임을 하지 않을까 생각. 아, 서로 양보할 것이다. 예, 양보. 예. 양반 마을이기 때문에 예, 예. 서로의 천의 경쟁이 될 것이다. 예. 라고 건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번 선수는 직전 노인 회장님이 1번 선수로 압도를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저희 폭랑팀에는 대발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그럼 오늘 경기에서 좀 양보할 마음이 있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양보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 양보해서 우리 개발위원님이 기권을 네. 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직전 노인회장님이 이기는 걸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봐. 역시 아 적중 우리 총무님의 멘트가 적중이 있습니다. 아 항상 양보하는. 양보하는. 그러면 정식적으로 경기 1번 경기 치르겠습니다. 차렷 상원의 경례.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예. 형님 먼저. 예. 삼각진부터. 아. 첫 번째는 아유 오. 야 이걸 굉장히 저거를 살짝 터치를 대고 아니면 이따가 어 손을 만져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손을 만져면 안 되고. 예, 착수를 하러. 아, 자, 잠깐만.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계타법. 아,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귀신 잡자. 절대 받지 않네요. 양보하는 말은 그냥 소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체스가 된 기분? 우리 개발위원님이 목숨이가 멈춘다! 자 여기에서 날리면서 첫 번째 경기 우리 폭남팀 승! 아. 자 그러면 정정당당히 앞에서 약속하면서 서로 상관의 경례를 한번 차렷! 경례! 자, 정정당당히 하겠다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진짜 열심히 잘하겠다고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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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잘한다. 이제 애교 두 개가 이기고 지금 이제 상관해서 막 해보라 에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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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구다해 오! 자 살짝 걸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으어! 우와 우와 놀랬어 뭔냐이 저 지금 뭔냐이 자! 예! 얘는 눈! 얘는 이! 오! 아, 얘. 아, 아, 이제 2대2대2 상황. 아, 이거 막상 막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요! 야, 이렇게 갔죠, 이거. 아, 이쪽 오른쪽. 자, 우리 총을 좀 비켜놨어. 자! 예! 우리 상관의 팀 승!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동네에서? 이웃사촌! 이웃사촌! 이웃사촌. 네. 뭐 집이 더 맛있는 거 있거나 뭐 맛조금은 단 넘어로 그냥 삼촌 드십시오. 나는 먹고! 어 최근에 네. 나눠준 거 뭐 있습니까? 어? 우유 같은 거 시면은? 여자 최근에 넘겨주신 거 뭐 있습니까? 배추. 배추. 예, 네, 애기 배추. 여자 우리 이웃 사촌끼리 친한데 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먼저 없어. 나. 예. 네, 아주머니 먼저. 오 분위기 좋습니다. 차에서 차로 뽑아 움직인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 네. 오 예, 갖다 붙였습니다. 야! 야! 야, 이거 뭡니까? 야! 농계도 농계도 이런 농계가 없습니다. 폭발이 그냥 다 약에 걸은 폭발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예! 자! 2대1로 노인의 상가리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저 카메라 보면 먹냐? 예, 아, 저 예. 오늘따라 이 국수가 맛있게 보이네. 제가 좀 한번 좀 먹어볼게요. 이. 아, 잠깐, 저, 저 아이고 잘하는데 양 표정이. 막 맛 좋다 하는 표정이 조금 덜 나옵니다. 아, 그거 어떻게 해야지? 자, 좋다, 물 먹었으니까 자, 한번 먹어보자. 예. 아, 아, 아. 바로 이 맛이네. 이게 제라한 국수 맛이다. 맛있어. 국물 먹어야지. 이 육수가 정말 맛있네. 이 저 서울 사람들이 이 육수 맛이 좋으니까 여기를 오는 모양이요. 저 삼촌. 김영국 좋다. 이거 이거. 아 이거 김영국수. 어 이거 이 저 이 젊은 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국수라. 어 근데 나도 이제 늙은이지만은 이 저 비빔국수를 이거 저 좋아해. 아 한 입 먹어야지. 바로 이 맛이라. 아 이거. 이야. 난. 나도 국수 좋아하는데 삼촌은 나보단 국수를 더 좋아합니다. 걔 이제 못 먹거라 안 먹거라. 야 이거는요 오늘 촬영으로 대박이요. 대박이죠. 여보 내 저 이 식당 사장 보고 출연료 받아갈게요. 어 이거 받아야지. 상가리 이 국수가 예. 최고다 최고야. solo sang